이 수업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수업이 하나 있었죠. 플라트입니다. 코딩 플라트이고, 그 다음 이 수업에 이어서 진행하는 이제 앵귤러 달트입니다. 앵귤러 달트는 둘 다 구글에서 만든 거죠. 앵귤러도 구글에서 만든 거고, 그리고 달트도 구글에서 만든 건데, 이것은 앞에 거는 일종의 프레임워크이고, 그러니까 어떤 개발 환경이죠. 환경이고, 라이브러리들을 모아둔 어떤 하나의 프레임워크이고, 달트는 언어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앵귤러 달트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버전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버전은 3.1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을 때는 버전이 4.0을 넘어서 있을 거예요. 이 수업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난 다른 플라틀 수업에서 카카오뱅크의 모바일 버전을 작성을 했었잖아요. 그 이제 카카오뱅크가 우리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으로서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버 쪽에서도 일종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한다면, 첫째는 사용자의 단말기에 설치되는 뱅크 앱. 이고 그것은 우리가 플라트로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층, 그러니까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웹 서버에서 수백만 사용자들의 계좌를 관리할 서버 쪽의 프로그램, 그것을 작성할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앵귤러 달트로 이용해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둘 다 플라트에서 사용된 것도 다트 언어이고, 그리고 앵귤러 달트에서 이용하는 것도 달트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것이 달트 언어로 공부를 했었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플라트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앵귤러 달트를 통해서 카카오뱅크를 완전하게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좀 모자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모자란 부분은 중등 2년차에서 이제 우리 파이썬을 공부할 겁니다. 파이썬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이 세 가지, 그래 플라트와 앵귤러 달트로 구현하지 못했던 부분을 중등 2년차에서 마저 구현을 해서 중등 2년차 마칠 때쯤이면 카카오뱅크를 완전히 우리 손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수업이니까. 그리고 교재도 워낙 좋은 교재들이 많이는 있습니다. 다 이제 구글 쪽에서 제작한 것들이죠. 굉장히 훌륭한 교재들이니까 하나씩 살펴보면서 IDE는 똑같습니다. 플라트 할 때와 마찬가지로 비주얼 코드를 이용하겠습니다. VS 코드로서 작성을 합니다.